어디 가세요? 에? 늦었어! 씨, 또 지각이야! 씨. 아 진짜! 난 맨날 지각이야! 아 또 잘리겠네! 아 안 되는데! 아! 오! 아 깜빡했어! 또 늦었네! 많이 바쁘시죠? 또 많이 급한 일이 막 갑자기 생기시기도 하고 또는 아 이거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발목을 잡게 되고 그 발목 잡힌 일들이 또 나중엔 심지어는 나의 휴가까지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자,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고전적으로 쓰는 방법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리,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셀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제가 한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좀 보시죠.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포스트잇을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네 4분면이 있는데 이 A, B, C, D는 각각의 여러분 각자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X축을 보시면요. 중요성이라고 쓰시고 Y축을 이렇게 보시면 시급성, 급한 시급성 이렇게 분류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있는 퇴근 후가 됐던 또는 어느 공간에서 조용히 혼자서 이런 포스트잇을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업무적인 측면, 뭐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가정적인 측면 등 여러분 삶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나 어떤 일들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수영 배우기, 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또는 친구하고 어떤 뭐 계획을 잡기, 또는 회사에서 땡땡 프로젝트 추진하기, 또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 땡땡과 함께 어떤 뭐 면담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포스트잇 하나에 적어보시고 많이 이렇게 딱 적으신 다음에 이것들을 이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배우기를 적었다고 치면 이 수영 배우기는 급하지는 않다. 여러분 각자 기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나 지금 급하지는 않아. 근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수영은 꼭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수영기가 만약에 수영 배우기라 그러면 그래 중요하긴 하지 높아 근데 급하진 않아. 그래서 시급성은 떨어지면서 중요도는 높은 이 수영이라는 걸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수영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중요하면서도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회사 업무 중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데 너무 급해 라고 하시면 그것들은 A 파트에 붙여놓게 됩니다. 급하긴 한데 인생 전체적인 측면을 봐도 회사 업무적인 측면을 봐도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B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분포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멀리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 요쪽 부분 A와 D의 영역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덜 급한 것들에 조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특히 급하니까 이렇게 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급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공부, 뭐 수영 배우기, 또는 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방문하기 등등. 이건 맞아.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인사드리는 건 당연하고 중요하지. 근데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상관없겠지.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이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큰 그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4분면 방법이요 여러분의 시간관리 또는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잡으시고 이렇게 저처럼 화이트보드에 하시던 노트에 하시던 4분면을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분포를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 A와
D영역에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보십시오. 분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상태에서 요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진짜 몸은 이쪽 덜 급하면서도 덜 중요한 것들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급해! 또 늦었어! 헉!처럼! 어떡하지?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없어지도록 한번 작지만 꾸준하게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